마냥 일을 나가려는데 비가 오네? 그런데 우산도 없네. 밖에서 버려진 우산을 주워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꿀벅이야. 어쨌든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잖아.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으로 간단하게 초저렴하게 우산을 만들어보자. 가만. 집에 이런 우산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? 여기 보면 녹슬어 있거나 얘네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우산들. 이거 하나랑 여기 보면 제가 또 컨텐츠를 그때 한번 하려고 랩을 또 샀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랩 우산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초저렴 한 10원짜리 우산이라고 생각해요. 이것도 고철로 팔면 10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기 꽂아서 쫙 여기 또 꽂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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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 아니 뭔가 이상한데.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. 망빌이다. 잡아 잡아가 늘리자. 돼? 이거? 되려나? 여기 하나 했거든요. 이게 펼치면 펼쳐지나? 안 되려나 이거?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쫙 펼친 다음에 얹자. 얹고 라운드 처리라 하자. 바닥에 여러분 쫙 깔아버릴게요. 됐지? 더 해야 되나? 여러분 여기 반짝반짝한 거 보이죠? 여기가 다 랩이야. 이거를 그대로 얹어가지고 감쌀 거야. 그럼 우산 모양이 나오겠지? 뒷점을 찍어서 들어서 뒤집어줘. 그렇지! 형태가 딱 나오죠? 형태가 딱 나와. 이런 부분을 랩을 뭉쳐가지고요 뚫리지 못하도록. 어느 정도 느낌 났습니다. 여러분 우산이 어느 정도 느낌 났잖아. 근데 여기가 찢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늘 끝에를 좀 보수를 좀 하고 여기 구멍 난 거 한번 보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이얍. 이게 그 유명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산. 됐어. 여러분 완성됐습니다. 와하! 그러면 나도 이제 출근을 해볼까요 여러분. 집에 있는 걸로 우산 만들어서 출근해보지요! 가룡! 아유, 잘 만들었다니까. 역시 성공까지요! 이 정도는 약간 위를 보여드릴게요. 와우. 비가 셀 틈이 없습니다, 비가. 아주 지금 잘 만들었다니까. 한 10분 정도만 돌아다녀볼게요. 아 이거 솔직히 날라가면 어떡하나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 많이 했는데 라라라라라라 비가 전혀 안 새고 있지요. 빗을 거라고 지금 계속 의심하는 당신. 이게 똥손이 아닙니다 여러분. 제가 늘 말하는데 저는 똥손이 아닙니다. 이게 빗에는 곧 하나 없습니다. 빗에는 게 하나도 없어. 아주 잘 만들었어요. 이대로 해서 일단 마트 가볼까요? 어? 싸늘하다. 아닙니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간 것 같은데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너보다 빠르니까. 지면 됩니다요. 그러면 우산을 쓰고 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한번 그 근처까지 가보자. 한 10분 정도는 써봐야 알잖아. 있고. 우산이 없어요, 어머니. 우산이 없어요. 여기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조금 있습니다. 얘가 쳐져. 아닌데? 크기는 똑같은데 왜 계속 비가 비를 맞는 느낌이지? 빵꾸 다 났어. 아 빵꾸 엄청 났어. 빵꾸 나서 아 진짜 이 비 맞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거. 이게 어디서 봐서 이게 우산이야 이게. 이게 누가 하자고 했어 이거. 일단 제가 마트 가서 고추를 하나 살 거거든요.
역시 한국인은 고추지. 청양고추. 청양고추 하나만 살게요. 고추를 하나 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이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우산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기분이 좋아요. 여러분 즐기고 싶다면 좋아요,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하죠. 그럼 여러분 안녕.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.